멋지고 좋다. 잘한다. 네, 행사의 시작을 힘차게 열어주신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 단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박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생각보다 되게 뜨겁죠? 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행사 끝까지 함께 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로 1234 가동 인사동 가을 음악에 물들다 음악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마다 사회자 박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생각보다 되게 뜨겁죠? 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행사 끝까지 함께 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로 1234 가동 인사동 가을 음악에 물들다 음악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마다 퓨전 국악그룹 소유가 열겠습니다. 네, 소유는 가야금, 대금, 해금, 판소리로 구성된 퓨전 국악그룹인데요, 다양한 장르를 퓨전하여 소유만의 대중성과 전통성에 대한 해석으로 누구나 듣고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소유만의 독특한 음악을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국악 공연을 볼 때 국악 공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국악 공연 가보신 분? 네, 여기 계시는군요. 네, 국악 공연 가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 글자, 추임새인데요. 추임새. 네, 서양 악기들과 달리, 서양 음악 공연과 달리 저희 국악 공연은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연을 보는 중간중간에 잘하면 잘한다, 예쁘면 예쁘다, 그리고 흥이 나면 얼씨구 또는 절씨구 좋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어서 더 즐겁고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임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이 좋다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얼씨구! 네, 좋습니다. 그럼 퓨전 국악그룹 소유의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퓨전 국악 소유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공연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곡일 텐데요, 혹시 대장동 드라마 기억나실까요? OST 오나라 기억나실까요? 그 목소리 주인공이 바로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나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실 게 있어요. 방금 사회자분께서 얼씨구, 좋다, 잘한다 이 세 가지를 해주셨는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좋다! 네, 이 세 가지를 제가 노래할 때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나라 들려드릴게요.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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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 동안은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고 끝나니까 잘한다 이렇게 외쳐주시네요. 네, 그럼 두 번째 곡으로 저희 퓨전국악 소유 1집 앨범 수록곡인 태평가 들려드릴게요. 큰 박수 주세요. 짜증을 내요 서부 원 하나 성화를 바치며 무엇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상사화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노래죠? 여기 저밖에 없나요 지금? 여기 상사화 다들 노래 아시는 노래 맞죠? 네, 그럼 상사화 바로 들려드릴 테니까요. 아시는 분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상사화 들려드릴게요. 큰 박수 주세요. 네, 그럼 다음 곡, 신나는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난감하네 다들 아시나요? 난감하네 많이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애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노래는 토끼와 별주부 이야기를 재미있게 국악 버전으로 꾸며본 노래인데요. 별주부가 용왕님이 아프다 하니까 토끼 간을 구해오라 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육지로 올라갔는데 토끼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난감하네 이런 노래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저에게 난감하네 하면 얼씨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난감하네 들려드릴게요. 큰 박수 주세요.